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 소년이 13살 났는데 혈우병 때문에 수술을 받다가 잘못된 수술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님에도 그는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명랑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신문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라이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등 많은 사람들이 라이언을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라이언을 놓아주지 않아서 결국 18살 때 죽습니다. 한 크리스찬 잡지가 아버지와 나는 그의 마지막 대화를 실었습니다. 라이언이 아들이 말함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러자 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제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에 우리들은 두 번의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또 11월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게 흔히들 추수 감사절을 더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훨씬 더 깊고 또 넓은 의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 신대륙 발견하면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 맥주감사절은 저 옛날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이게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모두 다 숫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77이 49, 5순 예, 50. 예. 순자는 10 순자죠. 그죠? 거기다가 50. 예,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지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예. 그래갖고 6월절, 6월에 있나, 준에 있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6월은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예.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홉 가지의 무서운 재앙으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하나님의 권능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거라. 그날 밤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각 집을 돌면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칠해졌으면은 패스오버, 유월하고 만약에 칠해져 있지 아니하면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예. 이집트 파라오 최고 권력가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장자도 이때 죽음을 당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 겁에 질린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놓아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걷고 걷고 그래서는 50일 만에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유월절 첫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너무너무 중요한 계약을 맺는데 바로 그것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의 내용은 골자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드렸죠. 예, 그때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의 산 계약의 갱신을 말합니다. 예,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뭐가 돼요? 예.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드는 근간이 됩니다. 바로 그때 신의 산 계약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무슨 날? 오순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 일곱 주일이 지난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내게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는 일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불황 중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빠지셨거나 현상 유지를 간신히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하도 어려우니까 나빠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없다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복이라고 하면은 꼭 생각하는 게 돈과 연관된 물질적인 복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민식의 28장 26절에 이날의 핵심 의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오.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린 신의 광야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 기꺼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예, 무엇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 데려다 놓고는 예, 처음 익은 열매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아라. 네. 그런데 칠칠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를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이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꾸 그러거든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 피를 낸 어린 양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흘린 피가 그 가정을 구원하였듯이 그 피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칠칠절, 즉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120명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에 갈라지는 혀같이 무엇인가 임했습니다. 온 방 안에 가득하게 임했는데 성령이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에 막 가슴이 타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 너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참례하러 온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각국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때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말이 아니라 외국어였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오순절날 바로 신약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 구약교회는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내놔라 그러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소중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고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받습니다. 노예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이언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이언에게 신앙을 선물로 줍니다. 라이언은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준 선물조차도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보다도 작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살의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도 신앙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가면서도 예, 부활을 확신하니까 죽음조차도 라이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더 기뻐하고 예, 오히려 위로했다는 얘기죠. 세상에서의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말합니다. 해피니스. 근데 이 해피니스는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냐 그러면 해픈. 근데 이 해픈의 뜻은 뭐예요? 우연히 만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해피니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이리저리. 예. 결혼이 해피니스를 준다고 해서 이놈 저놈도 만나보고, 예. 아닌가, 긴가,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여간, 뭐,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러면 몰려가고, 그러면서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면서, 예, 한스럽게 세상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받은 벌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입니다. 자기 동생 죽여놓고 받은 벌치고는 작다고요? 천만의 말씀. 가인은 그 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한 아이다 그랬다고요. 그걸 모르면 가인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구약에서의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 하면 목사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셨죠.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사정없이 내려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신약에서의 복은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블리드에서 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피 흘릴 정도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시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유랑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제가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진 이유는 제 몸무게 때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너무너무 작은 이유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존재다. 그러면서 막 울고 불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 8번의 하나님의 큰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8번. 그 외에 얼마나 크고 작은 게 많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8개인데 그 중에 원망과 불평이 5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면서 죽어야 했고요. 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복은 예, 유리하면서 쫓아다니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한 번만 치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두 번 꽝꽝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치라는 것을 두 번 쳤다고 해서 그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닙니다. 모세가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백성들에게 지쳤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는 사실은 근원을 따지고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수고가 안 보이십니까? 그동안 제가 이 백성들을 먹이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예. 네.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두 번을 꽝꽝 내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화를 안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모세의 화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내 가정과 내 기업에 젖과 꿀이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때 내 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말라가죠. 마찬가지로 내 가정과 내 기업에도 젖과 꿀이 흐르지 못, 바로 그것이 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잃게 마련입니다. 예. 건강에 감사하지 않을 때 잃습니다. 예. 아내와 남편, 예.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 잃습니다. 예. 옆에 앉아서 같이 살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 앞에 와서 알증거리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은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냥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야 했던 것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은 모두 다 내게서 떠났습니다.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잃는 것이고, 그래 하여간, 네.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속 편한 거, 그죠? 평강, 아, 속이 편하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그 속 편한 거 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제일 편해집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강에 해당되는 에이레네는 평화, 하나됨, 고요, 안식. 예, 다 연관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번영이라는 것이, 번영. 평강은 번영도, 에이레네. 여러분,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처럼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예, 뭐, 돈 백만 원으로 벌려면은 막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누리는, 아까 바라크, 해피니스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예수 CEO 그 책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이레네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지어집니다. 감사는 이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이 가득한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유일한. 모세, 전도봉사 헌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 한 번 화가 나서 그거를 하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게 풍요를 누리고 잘 살고 싶습니까? 이 감사를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그거는 마음이 완악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둘러보면 억만가지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뚱뚱한 오프라 윈프리. 예, 17살 때 미혼모, 마약 중독자. 그 여자가 고등학교도 올케 나왔겠습니까? 공부할 틈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억 6천만 명을 영향을 끼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가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불행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일기 때문입니다. 감사일기는 적어야 됩니다. 네. 억지로라도 오늘 아침 잘 자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그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네. 옆에 저기 영순이가 나한테 오늘 잔소리를 안 하는군요. 예, 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후에 욕까지 이 사고 갖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는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집에 들러 앉아갖고는 책 한 권을 써내잖아요, 제가. 오늘 나오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튼튼한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산과 숲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절감했습니다. 감사 못할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포예마 교회에 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과 대화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22명밖에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요, 진짜로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예? 눈먼 자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의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저는, 예? 대충 살아도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함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힘들고 우울할 때 내 전체를 빨리 감사의 제목 찾기 모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때 감사일기가 아주 좋습니다. 절대로 나를 불만과 불평에 방치하지 마시기 바라요. 파괴형 사탄은 너무너무 강력하여서 나를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저절로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까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들 때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죠? 하나님마저도 잃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를 체크해 보시고 내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내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나한테서 뚜렷해졌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굳건해진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기에 감사한 마음을 동하여서 그동안에 잃었던, 나태해졌던 신앙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후반기는 어떻게 돼요? 예, 훨씬 더 많은 에이레네의 복을 거두고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2017년 딱 중간을 살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멈춰서, 예, 처음 익은 열매를 보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진보 얼마나 이루었는가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만복이 가득한 에이레네의 창고를 열고 그것을 누리고 한없이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